지금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퇴진 운동에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김신혜 여사님 박수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사랑제일 교회는 이렇게 국민들 하면서 모두 마스크 쓰고 온도 재고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또 이 문재인 정부 얼마나 탄압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곳에서 있었던 정말 많은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네, 저도 방송에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까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이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회주의화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됩니까? 네, 이 정부는 금요일 오후 2시 정도에 항상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이런 인사 정보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올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언론이 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KBS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을 PD로 이 모든 것을 밝혀냈던 우리 우파 진영의 아주 용감한 PD분이 계셨습니다. 여자 PD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어떻게 이럽니까? 했는데요. 언론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언론은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KBS 입구에 들어가면요. 한반도기가 전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발짝 앞에 김정은이 사진이 있고 한 발짝 뒤에 문재인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북한 방송이 KBS에서 내내 틀어지고 대한민국 대표 방송 KBS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북한 방송입니까? 한국 방송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공영방송을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언론이 뒤집어졌고 그들은 박지원 친북주의자 북한의 대북 송금 사건으로 돈을 갖다 바친 그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힙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 문제가 많아서 유학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전세계 여행을 다니는 임종석 그런 딸이 있는 임종석을 특보에 앉힙니다. 여러분 주여입니다. 진짜 이제 정말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요. 네 진짜 위기예요. 저는 제가 이제 81년생인데요 저희 세대는 몰라요. 제가 저희 세대를 위해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이 40대 여성들이 아직도 문재인 지지세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이 낫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대요. 그렇게 아무 생각을 없이 그냥 감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모든 정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젊은 세대들을 제 친구 세대들을 저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딸들을 여러분들 딸들이에요. 근데 이 딸들이 왜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아닌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냥 아빠 싫고 권위주의 싫고 그냥 이렇게 맞는 아빠에게 고통당했던 엄마 싫은데 이 문재인이 이 인인은 그냥 여성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전면에 페미니즘을 걸어놨습니다. 그게 이 문재인 정권의 장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대다수의 40% 35%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으니 매번 동성애자 조선족표 해외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의 표 그리고 쓸데없는 많은 그런 표들을 다 긁어모읍니다. 전라도 표 5.18 그들은 5.18 기본법 첫 번째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18 지금 제가 방통위원분을 만났는데 5.18 관련해서 발언했던 사람들 진짜 이들은 칠년형 만들려고요. 아예 다 지우고 있습니다.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만원 교수 같은 사람들은 다 방송을 다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악의 근원, 악의 뿌리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도로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실행해야 되고요. 제가 이 답답한 마음에 책들을 보다가 여러분 영국의 대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 큰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옳다고 믿는 바를 설득하라, 그리고 실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국을 지켰고요. 보수당에 다시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박지원을 밀어붙이고 임종석을 밀어붙이고 갖다 대놓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그들이 쇼도 안 해요. 네, 쇼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네, 모든 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언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실행을 하겠다 말씀드렸죠. 네, 저는 지금 이제 자유언론국민연합에서 언론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저널리스트,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라는 수업을 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목요일 4시에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와주십시오. 뭐냐면요, 이제 유튜버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유튜버를 김무성부터 극우 유튜버다 하면서 탄압하고, 네, MBC 스트레이트에 아주 타겟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코인팔이다 이러면서 프레임을 걸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시 명명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입니다. 여기 계신 앞에 계신 30여 분의 이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인디펜던트 저널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각각 계신 곳에서 인디펜던트 독립 언론이 되어주십시오. 각각의 계신 사실들을 밝혀주시고 핸드폰을 켜서 또 가끔은 글로써 페이스북과 SNS로서 카톡의 글로써 이제 전 국민이 화만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언론이다.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안 싸워주면 내가 야당이다. 여러분이 야당이고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우리가 사랑제의 교회를 아무리 탄압하려고 해도 우리가 모두가 보도하고 있을 때 언론사가 따라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새벽 6시에 여기서 난리가 나고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후 2시인가 12시인가 썼습니다. 6시간 이미 5만 대서 다 유튜브로 우린 다 봤는데 기자들은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자가 있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 권력과 싸우는 기자가 있습니까? 권력과 싸우는 자들이 없습니다. 정당 생활을 하는 미래통합당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110명의 국회의원 그걸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답답한 현실이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을 바꿔내야 됩니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파리로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압해도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모여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연단을 박원순이 못 쓰게 하고 시위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 개인으로 블랙옷 입고 나오십시오. 자전거 동호회하는 분들은요, 만 대의 자전거가 나오십시오. 오토바이 천 대가 나오십시오. 자동차 다 검은색 사태나고 나오십시오. 그냥 우리 국민이다. 연단 없다. 마이크 없다. 우리가 모였다. 그런 정도의 정신으로 문재인 퇴진운동 전략을 각 개인이 짜주시고 진짜 이곳으로 또 주옥순 대표님 얼마나 전사하십니까? 이런 곳으로 보내주시고 저도 문재인 퇴진운동 리스타트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십시오. 끝까지 건강 지키시고요. 감사합니다.